안녕하세요. 노벨라가 왔습니다. 아쉽게도 오늘 탄금 금을 삼키다 마지막 낭독이 되겠습니다. 마음은 끝까지 다 읽어드리고 싶지만 규정상 오늘 이야기에서 접고 다음은 책으로 꼭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제가 낭독한 부분에서는 단어의 뜻도 영상에 올렸는데요. 그동안 오디오만 들으셨다면 오늘은 영상도 보시면서 더 즐겁게 감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북 레시피 출판 장다혜의 지음 탄금 금을 삼키다 마지막 회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탄금 장다혜 장편소설 출판사 북 레시피 명 떠나야 하느니 남아야 하는 자. 진무제 마당에 구성진 풍악이 울렸다. 새하얀 차일 아래 일하는 숙수만 수십이었다. 거대 가마솥에서 푹 삶아낸 돼지고기는 숭덩숭덩 썰려나가고 번드르르 기름을 두른 번천 위로는 둥글넓적한 육전이 척척 붙여졌다 장정들은 흥에 맞춰 떡매를 내리치고 찬모들은 그것을 조랑조랑 썰어 포실한 콩고물에 묻힌 후 접시에 턱턱 옮겨 담았다. 곧이 별미들은 향기로운 홍주를 곁들여 잔치상에 올랐고 그늘막 아래 삼삼오오 자리 잡은 손님들의 입으로 꿀떡꿀떡 넘어갔다. 홍랑의 무사 귀환을 축하하는 잔치였으나 마침 고대감을 통해 제주도에 거래를 트게 된지라 콩고물을 주워 먹으려는 생낫들이. 문턱이 닳도록 들이닥쳤다. 호미진 장막 안에 홀로 앉은 무진은 흡사 환영받지 못한 객 같았다. 애초에 무진이란 인간은 없었던 듯 번잡하기 이를 데 없는 경산날 그의 존재는 아예 잊혀졌다. 아니, 금기처럼 아무도 그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시퍼런 피줄이 솟아난 손으로 영거푸 술잔을 들이키며. 무진은 홍랑을 노려보았다. 숫제 그의 몸을 불살라버리기라도 할 듯이 맹렬한 시선이었다. 수다한 객들은 차기 단주인 홍랑에게 눈도장을 찍으려 생난리들이었다. 땡전 한 푼에 이리 붙고 저리 붙는 인간들은 새삼 놀라울 것도 없었으나 느긋하다 못해 여유까지 부리며 손님들을 맞이하는 홍랑의 하는 양이 무진의 오장육부를 뒤집어 놓았다. 눈에서 불똥이 튀었다. 눈꼬리엔 불뚝불뚝 경련마저 잃었다. 진짜 일리 만무하나 홍랑이 허세를 부리는 것이라면 죽음도 각오한 비장한 허세일터. 보통 놈이 아니었다. 무진의 손에 들린 순짠에 짠한 파동이 잃었다. 진무제로 부름을 받은 제의의 발치에 난데없이 붉은 봉투가 날아들었다. 피봉을 뜯어 서찰을 살핀 그녀가. 단주자리에 앉은 민시부인을 쏘아보며 담담히 입을 열었다. 날 짐작처럼 보내시겠다고요? 하면 흰 박사를 쓰고 꽃가마 타길 기대했더냐? 첩실 따위가? 착정이 같은 고개를 삐딱하게 모로튼 민시부인이 침을 뱉듯 말하였다. 제주라니요? 그쯤 되어야 홍랑에게 다신 사특한 짓을 못할 것 아니냐? 고대감과의 거래가 틀어지면 필시 사달이 날 것이야. 상단의 존폐가 걸렸단 뜻이다. 솔직하시죠, 좀. 죽어도 상관없는 년을 인질로 보내는 것이라고. 알면 되었다. 내가 요암제 귀신으로 말라죽는 꼴은 아니 볼 것이야. 장사치집안 딸년이면 활용되어야 마땅한 것을. 언제 절 딸년이라 여기셨다고 갑자기 어머니 노릇이십니까? 널왜 거두었는데 감에 말고 다른 이유가 더 있겠느냐? 상단의 걸음 노릇이라도 톡톡히 하라 그 말이다. 예, 이 집안의 모든 것이 어머니의 것임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여 몇 년간 국기까지 끊고 풀만 씹은 것입니다. 쌀한톨 얻어먹는 게 죽기보다 싫어서 하나 팔려가진 않을 겁니다. 난잡한 피는 정령 어쩌지를 못하는 것이지. 천안년 같은이라고. 돈으로 양반을 사신 분께서 반상의 구별을 운운하시는 게 남사스럽지도 않으십니까? 부군을 대감이라 칭하고 화려한 육인가마를 타면 정경부인이 된답니까? 어디서 망발인게야. 어느 뼈마디를 눌러야 눈앞 여자의 피가 거꾸로 솟을지, 어떤 말이 그녀의 폐부를 가장 아프게 찌를지. 제이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리 잘나신 분이 어찌 제 자식도 구별 못하고 사기꾼 놈 손에 휘둘리십니까?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어찌 막나니를 아들이라 착각하십니까? 홍랑이 아니라고요, 홍랑이. <laughs> 쨍그랑 백자 차종이 산산조각 났다. 제의 뺨에 실금같이 피가 돋아났다. 또다시 내 아드님을 부정했다간.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것이야, 징글징글한 년 어디 두고 보아라. 이번엔 기필코 널 출가시킬 것이니 환갑도 넘긴 고대감이 내게 대를 이으라 억지를 부리겠느냐 조강지처가 되라 강자를 놓겠느냐 모자란 딸년이 있다 하나 본처가 건사할 테고 매매한 것이나 양반에 상업으로 큰 재물을 굴리고 있으니 내게 차고도 넘치는 자리다. 어밀 닮아 농탕하게 산에 후리는 것쯤이야 식은 죽 먹길 테지. 아니 그 꼴딱진 재미에 빠져 몇년 살이나 섞으며 부지런히 폐물이나 모아둬곧그 늙은이의 명줄이 닿을 것이니 그때 가서 외국이건 천국이건 그토록 소원하는 세상 구경 실컷 하면 될 것이 아니냐. 차라리 목을 메라 동화줄을 던져 주시지 그럽니까? 또록또록 한 마디도 지지 않는 제의였다. 크면서 끊임없이 계모를 의심하였다. 친모의 사인에 대해서였다. 약을 타거나 목을 조르거나 이불로 숨통을 틀어막거나. 민씨 부인은 그런 지밀한 함명을 하고도 남을 인사다. 재물 몇 푼에 거리낌 없이 명을 행할 노복들도 차고 넘쳤다. 제인는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계모가 혐오스러웠다. 동시에 하루도 가져보지 못한 생모가 사무치게 그리웠다. 아니, 얼굴을 몰라 그리워할 수도 없었다. 요암제로 돌아온 제이는 이 밤이 마지막 기회임을 직감했다. 원래 북방의 강에 매어름이 낄때 도주를 작심했던 터. 획 앞당겨진 계획에 자꾸만 손에 땀이 배어 나왔다. 저릿한 소나기를 쥐었다 펴며 그녀가 제일 먼저 꺼내든 것은 과방 수모에게 받은 서책이었다. 소책자처럼 보였으나 격자로 잡힌 부분을 모다 펼치니 흥룡강과 해룡강 일대를 그린 한 장의 국경 총도가 완성되었다. 급히 나아갈 길을 가늠하던 눈동자가 싸하게 식어내렸다. 연경은 이 자그마한 종이 위에서조차 까마득했다. 축축해진 손바닥은 습관처럼 가슴께에 걸린 국경패를 꽉 움켜쥐었다. 가짜인데다 호패도 없이 달랑 그 뿐이었으나 스스로에게 새 삶을 선사할 가장 중한 물건이었다. 이번만은 꼭 성공할 것이다. 아니, 서로 국경을 넘지 못하더라도 실망치 말자. 이 집만 아니면 그 어디에서라도 후위를 도모할 수 있을 터이니. 재차 마음을 다잡은 여인은 민첩하게 반다지장을 열어 숨겨놓았던 염랑을 꺼냈다. 모은 돈이 충분치는 않았으나 이 정도도 나쁘진 않았다. 서둘러 옷가지를 우겨넣고 막 괴나리봇짐을 여밀 때였다. 빠자작 빠자작 낯선 조금의 휙 제이의 허리가 고추섰다. 오밤중에 대관절 누가 요암제에 든단 말인가. 희끄무레한 면이 얼어붙었다. 정체모를 발소리는 와편을 지르밟으며 단숨에 대똘까지 오른 참이었다. 그녀가 보짐을등 뒤로 감추며 발딱 일어남과 동시에 벌컥 문이 열렸다. 쉿! 중지를 가볍게 입술에 붙였다 떼며 서슴없이 방 안으로 들어선 것은 다름 아닌 홍랑이었다. 불청객의 정체를 파악한 제이가 경악으로 소리쳤다. 감히 어딜 썩어지지 못하겠느냐. 이 시간에 어머니까지 깨울 작정이야? 사방을 노골적으로 쭉 훑은 그가 유들거리는 인매로 피식 웃었다. 벽에 붙은 거대 총도들이 문수보살, 보현보살, 사천왕상이라도 되는 양 제의를 옹위하고 있는 까닭이었다. 그녀의 호리한 몸피 뒤로 펼쳐진 것 또한 여덟 폭의 총도 병풍이었다. 참한 수틀이나 반지꼬리가 놓인 여느 여인들의 별단과는 확연히 달랐다. 여긴 어떻게 변한 게 없냐? 어찌 해서 수작질이냐? 부모님의 마음을 얻었으니 흡족할 터인데. 아니, 흡족하지 않아. 누이의 마음을 갖지 못했으니. 간사한 종자, 더 무엇을 뜯어내려고? 당장 나가지 못해? 이제 겨우 돌아왔는데 왜 자꾸 나가래? 홍랑이 허리를 굽혀 자신을 노려보는 제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맵찬 호령에도 아랑곳 않고 입꼬리엔 청상한 미소까지 내건채였다. 누이를 본 순간 분명해졌어. 아,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구나. 헛소리! 그 반반한 낯짝이 나한테도 통할 줄 아느냐? 어휴, 다행이다. 반반한 건 인정하는 눈치라서. 천성은 바뀌지 않는 법. 내 아우는 애완조를 땅에 묻으며 펑펑 울던 아이였다. 잔악무도한 내놈과는 달리 미물의 죽음까지도 안타까워한 여린아이였단 말이다. 참, 이 철딱선이를 정말 어쩌면 좋으냐. 뭐라? 더도 말고 열을 그래, 딱 열흘만 굶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거뜬히 사람 사냥도 할수 있게 돼. 배고픈 게 뭔가 싶지? 그깟 배좀 고른다고 어떻게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나 싶지? 내가 장담하는데 아사 직전에 눈깔이 뒤집히잖아? 그럼 산사람 껍질도 벗겨. 그게 인간이야. 신랄한 안광에 제이가 헛숨을 삼키며 한발 물러났다. 홍랑이 아니다. 확실히. 그거 알아? 누이 눈빛도 변한 거. 완전히 딴 사람이라고. 예전엔 천지분간 못하는 범새끼처럼 눈이 반짝반짝했거든. 근데 지금은 딱 늙은 집갱이야. 예민하고 까탈스럽기만 한. 내 깐놈이 무엇라 짓거리든 내 소가 넘어갈성 싶으냐? 하여튼 예전부터 말 하나는 참 예쁘게 한단 말이야, 누이는. 그리 부르지 마! 그럼 어떻게 부를까? 심제이? 제이야? 뻔뻔한 것. 험하게 살아서 오히려 그 기억은 생생한가 봐. 뒷동산에서 놀다가 해가 지고서야 집으로 돌아왔던 이른 봄날. 흠, 이젠 얄궂진 말로 환심을 사볼 요량이더냐 모든 기억이 지워졌는데 그날만 또렷한 건 죄책감 때문일 거야. 꼭 오늘처럼 어머니가 누이만 혼쭐을 냈었잖아. 내가 더 놀고 가자 때를 써서 귀가가 늦어진 것이었는데 얼마나 미안쩍었는지 아직까지도 그것만 기억하는 것 봐. 협잡꾼의 말찌거리 따위에 결코 현혹되지 않으리라. 단단히 마음먹었건만 제이는 돌연 속이 울렁였다. 빙설같던 사내의 눈매가 어느새 천진한 동자일 것으로 바뀌고 그샛말간 눈망울이 왈칵 애상에 젖어든 이유였다. 애틋하게 정이 10년 동안 고이 품어만 왔던 옛 추억을 이제야 입 밖으로 뱉어내는 양. 믿어달라고 떼쓰진 않을게. 나한테 시간을 줘 조금만. 내 마음 따위가 무슨 대수라고. 난곧 떠날 텐데. 영영 돌아오지 않을 텐데. 속으로 이죽이던 제이가 기억마저 위조하는 모리배를 다시금 지르보았다. 제가 홍랑이라 우기는 족속들이라면 지난 10년간 지긋지긋하게 바온 터였다. 인두껍이 수십 개인 인간 말종. 선인으로 위장한 개접스러운 괴인. 재물 앞에선 그 어떤 표정도 능히 지어볼 수 있는 천박한 광대. 하나 눈앞의 산에는 단한 톨의 아기도 그 어떤 계산도 사심도 없는 순수한 낯빛이었다. 황초불에 물든 그 노을빛 면이 제이의 마음 한 귀퉁이를 자꾸만 갈짝댔다그 이질감에 퍼뜩 몸서리가 쳐졌다. 귓불에 벌겋게 피가 쏠리고. 선덕선덕 심장이 뛰었다. 아무래도 저 상스러운 요물이 사람을 홀리는 사수를 부리는 모양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돌차간 등 뒤에 머물러 있던 누이의 손목을 아우가 획 낚아채었다. 반보찜이 딸려오며 묵직한 동꾸러미 소리를 냈다. 핏줄은 못 속인다니까 그렇게 돈돈 한다더니 헛소리가 아니었네. 많이도 모았다. 영경도 갈수 있을 만큼. 감히? 속내를 들킨 불쾌감에 제이가 정체모를 사내를 쏘아보았다. 홍랑의 눈초리는 그새 보쯤을 떨군 여인의 손에 닿은 참이었다. 손바닥을 점령한 흉한 화상에 그의 눈꼬리가 일순 구슬프게 휘어들었다. 비렀구나. 나 무사히 돌아오게 해달라고. 흥. <laughs> 그 얘긴 또 누굴 구워 살마 들었더냐 을부넘엄? 아니 그저 운을 띄어봤을 뿐이야. 내 누이라면 능히 그랬을 테니. 자조한 음성이 가증스러울 정도로 따스했다. 제이가 당황하여 손목을 빼내려는 순간 손바닥에 몽글한 면포가 내려앉았다. 미련 없이 돌아서 멀어지는 홍랑의 등 뒤로 뭉근한 담향이 번졌다. 그 아련한 향내에 촘촘히 따아내린 머리끝까지 다디단 전율이 일었다. 굳이 펴보지 않아도 알수 있었다. 갓단 찔레꽃이었다. 동백꽃은 벌써 다 젖더라고. 홍동백. 치든 제이의 눈동자가 난하게 떨렸다. 가지마. 그게 어디든 그냥 내 옆에 있어. 그 말을 끝으로 문이 닫혔다. 요암제의 날가 빠진 이음새 탓에 침입자의 발소리는 문지방이며 툇마루에 긴 잔상을 남기며 잦아들었다. 사박대던 기척이 완전히 소멸되자 제이는 참았던 숨을 확 몰아 뱉었다. 묽은 어둠 속 홀로 남은 인형은 한참 동안이나 기이하게 일렁거렸다. 중문을 나서며 홍랑은 코웃음을 쳤다. 되바라진 계집의 눈동자를 한 번은 꺾어놓고 싶어 무작정 찾아간 요암재였다 제이를 곧 제주로 보낸다는 민씨 부인의 전언에 이상한 오기가 발동한 것이었다. 한데 시시했다. 철갑을 두른 듯 냉정하던 계집은 고작 말몇 마디에 해프게 휘청거렸다. 그리움이 병이 된 것은 비단 민씨 부인만은 아닌 모양이었다. 물은 상대에 홍랑은 금세 흥미를 잃었다. 잘 되었다. 제주든 지옥이든 간에 민씨 부인은 기엽고 제의를 상단에서 치워버릴 태세였다. 하니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되는 것이다. 만족감에 취해 있던 그의 어깨축지를 누군가가 덥석 잡아챘다. 등롱 아래 모습을 드러낸 건 무진이었다. 감히 얘가 어디라고 얼쩡 되느냐? 뭐야? 아, 그쪽이 말뚝이 양반이시구먼. 뭐라, 이 가짜 놈이? 가짜? 그러는 그쪽은 진짜고? 감히. 역시 민상단이야. 신기한 물건은 죄다 여기 있어. 말하는 말뚝도 있고. 상스러운 놈. 초면에 다짜고짜 멱살부터 잡아놓고, 대체 누가 상스러운지 모르겠네. 일단 이손좀 놓고 말하시지. 야심한 시각에. 어찌 요암제를 염탐하느냐 물었다. 누이처소에서 나오는 아우에게 염탐이라? 대답해. 어찌하여? 신경 꺼. 남매 가의 일이니. 곧 멀리 시집을 가신다니 애틋해서 말이야. 그 전에 단둘이서 은밀하고 오붓하게 할 이야기가 많거든. 닥쳐라. 또다시 이 주변에 얼씬되면 진정 내놈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홍랑의 옷깃을 틀어진 무진의 손이 부르르 떨렸다. 그것을 단번에 쳐낸 홍랑이 입술을 팽팽히 느리며 미소 지었다. 가만 두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쇼. 뻔뻔한 것 칼질하는 천한 놈이었다더니 알만하구나. 사기는 이쯤치고 평양으로 돌아가는 편이 신상에 이로울 것이다. 사기? 아들 행세하는 건 그쪽이잖아. 한데 그것도 영 시원찮게 하셨더라고. 10년 동안 개처럼 허드렛 일만 하고 집안 제사도 못 받은 게 어디 아들이야? 종놈새끼지. 이놈이? 그래도 고맙수다. 똘똘한 양자가 한 자리 떡 차지하고 있었으면 돌아온 내 꼴이 우스울 뻔했는데. 얼마를 생각하고 왔더냐? 주색잡기나 즐기는 파랗고 한번 되어 보겠다. 덤비는 것일 테니. 내 그리 만들어주면 될게 아니냐. 내가 순순히 돌아간다면 내 당장 세마여 주겠다. 그쪽은 이천냥짜리라며 말뚝에 금칠이라도 한 거야 뭐야. 내가 원하는 알량한 귀족 노름 하게 해주겠단 말이다. 세마여 준다 할때 곱게 받아 돌아가는 게 좋을 것이다. 거지 양반이었다더니 기껏 상단에서 배우신 게돈찌랄이야격 떨어지게 시리. 한데 허풍떨 돈은 있으시고? 듣자하니 쥐꼬리만한 달새경 따위를 받는다던데. 콩두대에 보리넉섬이라던가. 이상해. 아무리 봐도 딱 종놈 새끼 같단 말이지. 어디 맘대로 짓거려라. 내 행적을 낱낱이 캐고 있으니 목이 잘리는 건 시간 문제다. 그쪽 모가지나 잘 간수해. 어머님 성화에 행수들이 말뚝을 부러뜨릴까 뽑아낼까 그것도 아님 아예 흔적도 없이 싹 불태워버릴까 고심 중이던데. 홍랑은 심상히 귀를 후비며 제갈길을 갔다. 무진에게 잡혔던 옷깃서 그의 체향을 툭툭 털어낼 뿐이었다. 주제넘게도 그에게서 값비싼 송현묵 냄새가 났다. 제 적수도 못 되는 놈과 괜한 힘겨루기를 할 이유가 없었으나 송양을 머금은 먹네가 홍랑의 비위를 제대로 거슬렸다. 잊고픈 옛일이 자꾸 떠오르는 까닭이었다. 홀로 남겨진 무지는 주먹을 말아준 채 치를 떨었다. 급하게 부영을 평양으로 보내곤 초조해하던 터였다. 한데 노름판 투정꾼이나 하면 딱 알맞을 망나니가 감히 요암제 근처를 얼쩡대다니. 무진의 숨이 거칠어졌다. 홍랑의 천박한 말투와 거칠한 눈동자를 마주한 순간부터 천것을 혐오하는 양반의 본능이 발동하였다. 저것은 중인 따위도 못 되는 천하지 천한 것이다. 결코 심가에 핏줄일 리 없다. 제 아무리 비단을 내둘러도 벌어지보다 못한 놈들은 티가 나기 마련이다. 그런 찌끄랭이에게 내 단주자리를 빼앗기진 않을 것이다. 내 손에 피칠갑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놈의 껍질을 반드시 벗겨내리라. 시커먼 속내를 낱낱이 밝히고 말리라. 가란진 눈빛으로 무지는 어금니를 그러물었다. 동이 트기도 전에 서문으로 빠져나와 곧장 증사골로 달려간 제인은 경악했다. 엉망진창 폐허가 된 예배당엔 도마 신부는커녕 그의 행방을 따져 물을 사람 한명 남아있지 않았다. 낭패였으나 이대로 포기할 순 없었다. 마음을 굳게 먹은 제이는 북쪽으로 휘달려 백악산을 넘었다. 이미 나달나달해진 치맛자락이 험난한 하루를 증명하였다. 어긋난 계획에 신체는 기력을 완전히 소진하였건만, 어째서인지 머리는 지치지도 않고 어젯밤 일을 자꾸만 되돌리고 있었다. 교활함도 음사남도 없는 홍랑의 순진무구한 눈동자가. 그러나 등 뒤에 칼을 숨긴 듯한 왠지 모를 섬뜩함이. 그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뇌리에 들러붙어 도무지 떨어지질 않았다. 바람골에 갇힌 돌개바람처럼 홍랑의 면목이 음성이 눈빛이 끊임없이 소용돌이칠 뿐이었다. 환술이다. 둔갑이다. 가면놀이일 뿐이다. 오직 청 국경을 향한 띤박지라만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어찌 그따위 놈이 자꾸만 머릿속에 엉켜드는 것인가. 제이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숨을 고르며 방향을 가늠했다. 상단 본전에서 고작 한나절 멀어졌을 뿐인데 벌써부터 휴식이 간절했다. 밤이 되면 어둠 속에 몸을 묶고 한숨 돌릴 수 있을 터인데 해가 너무도 더디게 떨어졌다. 그때 휘익 하는 긴 호각 소리와 함께 수십의 인형이 나타났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들이 모두 이마에 청색띠를 메고 있었다. 민씨 부인의 개들. 기겁한 제이가 곧장 사력을 다해 반대 방향으로 날뛰었으나 또한 무리가 멀찌감치 진을 치고 있었다. 절대 잡히지 않을 것이다. 이대로 땅끝섬 어떤 늙은이의 첩으로 팔려가진 않을 것이다. 제이는 넘어지고 구르기를 반복하며 빈 공간을 향해 치고 나갔다. 어느 방향인지도 알수 없었다. 품에서 금장도를 꺼내어 틀어진 순간 괴이쩍음을 느낀 두 다리가 우뚝 멈췄다. 낭떠러지였다. 모리사냥을 당한 것이다. 석양을 등치고 허공과 맞닿은 지점. 때탄 치맛자락이 바람에 사정없이 흩날렸다. 어깨숨을 내쉬며 위태롭게 옷자락을 추스른 제이가 언뜻 뒤돌아 천길 아래를 일별했다. 천물로 덩치를 부린 흑색 강물이 절벽을 사정없이 후려치고 있었다. 그럴 때마다 날카로운 암석들은 이빨을 드러내며 침처럼 하얀 포말을 뱉어냈다. 어슬렁대며 나타난 몰입꾼들이 열보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장벽을 쌓듯이 제이를 애워쌌다. 무리에서 낯익은 면상 하나가 튀어나왔다. 피도 눈물도 감정도 없는 민씨 부인의 충격 육손이었다. 가까이 오지 마, 멈춰 멈추라고. 더 이상 다가오면 진정 뛰어내릴 것이야. 날카로운 파공음이 절벽을 타고 희한한 메아리가 되어 재차 허공에 울렸으나 사냥개에겐 무의미한 소음일 뿐이었다. 겁 없이 거리를 좁혀 채 3보도 안 되는 거리에 우뚝선 육손이 몸이 건조하게 제의의 발 뒤꿈치께를 훑었다. 뒤로 물릴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을 확인한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벼랑에서 스스로 고꾸라지면 그대로 돌아. 절대 말리지 말라. 쪼대 굳이 산채로 붙잡을 필요는 없다. 이놈 그리 명받았습니다. 만류할 생각은 애초에 없었다. 태연하게 육손이 아래자 울컥. 제이의 속에서 뜨끈한 것이 올라왔다. 억수 장마에 강물이 불었으니 300척 아래로 몸을 던지신다면 수습할 것이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퉁명스레 말을 마친 육손이 애기씨에게 자진할 시간을 내어주기라도 하는 양 절벽 너머를 물끄러미 관망했다. 인간 장벽을 자처한 가병들도 마뜩 자는 표정들이었다. 철딱선이 없는 애기씨가 한 번씩 도망줄을 놓을 때마다 한 대서 소나기 밥을 먹어대며 생고생을 하는 이들이었다. 단순한 치기로 더 이상 생사람 잡지 말고 빨리 강물로 몸을 던져라. 그게 뭐가 그리 어렵다고 꼼지락대나. 대찬 눈빛들이 죄 그렇게 한마디씩 지청구를 날려댔다. 육손의 자비는 오래가지 않았다. 자신을 향해 뾰족하게 겨누진 금장도가 보이지 않는 양 성큼 다가온 거구는 삐죽이 덧손까지 솟은 여섯 개의 손가락으로 제이의 목을 바투 쥐었다. 컥컥 제이는 생각지 못한 전개에 경악했다. 딸 년의 시신을 찾지 못하면 민시 부인이 깨름칙해 할 것이고 수습하더라도 시신이 온전치 못하다면 단주의 시름이 깊어질 터 밀어 떨어뜨리긴커녕. 깨끗이 질식사시켜 고이 들쳐 업고 갈 심산이다. 충성스러운 사우라비의 생각이 거기까지 미쳐 있었다. 속셈을 간파한 먹잇감이 파리하게 변했다. 목이 졸린 제이가 사지를 뒤틀었으나 발끝에 차인 돌멩이만이 천길 아래로 떨어져 내리며 아찔한 소음을 낼 뿐이었다. 무엇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메아리였다. 본능적으로 우락부락한 사내의 팔뚝을 맞잡은 그녀가 금장도로 그 굵은 힘줄을 찍어 눌렀으나 소산하는 피해도 육선은 미동조차 없었다. 증사골 예배당이 어찌되었는지 직접 보셨지 않습니까? 어릴 적부터 괜한 생목숨을 거두는 재주가 있으십니다. 이제 그만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부릅된 제이의 눈에 어지러질 눈물이 고여들었다. 화석처럼 굳은 산해의 낙가죽을 벗겨내고 싶었으나 허연 시야는 까막까막 감겨들 뿐이었다. 제이는 정신을 차리려고 어금니를 응물었다. 입안 어디선가 피가 터진 듯 비릿하고 역한 맛이 느껴졌다. 절대 상단으로 돌아가진 않을 테다. 산재물이 될순 없었다. 격렬한 혐오감이 발작으로 이어졌다. 툭툭 관자놀이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다. 아내 하나, 홍랑이 진짜라면, 진짜라면. 절체절명의 순간에 떠오른 건 의외의 변덕이었다. 강물이 부럽다 했다. 바닥이 말라붙은 것보단 낫지 않은가. 제이는 땅끝을 지진 발에 남은 힘을 끌어모았다. 그리고 무작정 제 몸을 허공에 뉘었다. 할수 있는 게그 뿐이었다. 갑작스레 무게중심이 멀어지자, 기우뚱한 육손이 반사적으로 손을 뗐다. 제이의 몸이 사라진 건 순식간이었다. 일순 차반을 빼앗긴 사냥개가 삼백척 아래를 내려다봤다. 차돌 같은 미간이 그제야 설핏 구겨졌다. 거대한 포말이 잃었다. 낙차가 실감되었다. 물에 빠지는 순간 어째서인지 제이의 몸등이엔 불이 잃었다. 곧 거칫한 강 밑바닥으로 내리꽂히며 숨은 빠르게 동이 났다. 터질 듯한 심장을 부여잡은 그녀가 쓰라린 눈을 칫떴다. 한참을 싸늘하게 일렁인 시야는 차차 고요해졌다. 야속하게도 물속 세상은 온통 황금빛이었다. 고통에 찬 버둥거림도 필사의 몸부림도 영롱한 물방울을 생성해낼 뿐이었다. 사지는 금세 기력을 잃었다. 한 생명의 사토한 별개로 투영된 석양은 눈부신 무지개빛으로 반짝거렸다. 해님도 강물에 몸을 던져 산산조각 부서진 것인가. 흐느적흐느적 흐느적 부질없이 햇발의 파편을 그어모으며 제인은 생각했다. 요함제에서 죽지 않아 다행이다. 개모의 말처럼 어둑신이에게 잡아먹히지 않아 다행이다. 그때 어디선가 단내가 진동했다. 제이를 감싸며 떠오른 뽀얀 찔레꽃 향기였다. 어린 홍랑이 앙증맞은 두손 가득 찔레꽃을 내밀며 시익 웃었다. 물살을 거스른 한 줄기 빛이 그녀의 감은 눈으로 떨어져 내렸다. 누이야 누이야! 다급한 음성을 따라 서서히 제이의 눈이 띄었다. 그 축축한 눈동자에 아스라게 솟은 기암 절벽과 먹색 하늘이 반사되자 장탄식이 흘러나왔다. 아... 긴장으로 굳어져 있던 무진의 무릎이 털썩 흐물어졌다. 재차 숨을 돌린 그가 해끗한 제이의 이마에서 조심스레 젖은 머리칼을 떼어내고는 곧장 그녀의 시린 뺨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무진 역시 흠뻑 젖은 터라 온기를 부여하는 게 마음처럼 쉽지 않았다. 멍든 꽃잎을 바라보듯 무진이 제이를 응시했다. 그의 반듯한 코어리를 따라 강물 한 방울이 눈물처럼 떨어져 나왔다. 정신이 드느냐? 연거푸 맑은 물을 토해낸 제이가 힘겹게 숨을 텄다. 나 집에 안 가요, 오라버니. 저승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녀의 첫 마디였다. 들릴락 말락 쉰 목소리는 또박또박 그리 말했다. 제 오라비를 너무도 잘 알았다. 부모님 말씀을 절대 거역하지 않는 효자. 누이의 위험 감수를 허락지 않는 반듯한 오라비. 네 어찌? 나좀 일으켜줘요. 몸이 많이 상했다. 일단 집으로 가자. 고대감과의 혼약은 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떻게요. 힘없는 오라버니가 무슨 수로요. 어떻게든 방도를 마련할 것이야. 정이 안 되면 그땐내 너를 데리고 연경으로 도망이라도 치마. 진심이다. 약조하마. 하니 집으로 가서 일단 몸을 추스르자꾸나. 유일한 재편이란 안도감도 잠시 물에서 허우적대다 결국 잡은 것이 지푸라기였다. 저보다 더 핍박받고 멸시받는 쪽이 오랍이 아니던가. 저는 대들고 바라기라도 하지 말 한마디 못하고 고스란히 당하는 것이 오랍이다. 저는 반쪽 피라도 이어받았지 그마저 없는 게제 오랍이다. 상단에서 저보다도 더한 찬밥 신세인 것이 오랍이다. 무엇으로도 절 구제할 수 없는 이가 바로 무진이었다. 오라비 앞에선늘 감정을 사귀지 못하였다. 지금도 그랬다. 혀끝에 모진 말들이 뾰족하게 돋아났다. 어머니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할 거면서. 끝내 아무것도 못할 거면서. 달달 떨리는 손을 들어 제 가슴팍을 더듬은 제이가 국병패를 찾아내곤 큰 숨을 내뱉었다. 비록 곧쯤은 이었으나 이대로 포기할 순 없었다. 절대 안 돌아가요. 국경까지만 데려다 줘요. 오라버니 제발 국경까지만. 육손이 지척에 와 있을 것이야. 더큰 화를 당하기 전에 그러니 빨리요. 강이라도 얼어야 국경을 넘을 것이 아니냐. 호패도 통행패도 없이 여인 혼자 어딜 간다 그러느냐. 일단 집에서 때를 기다리면 지금이 그때란 말입니다. 내 너희 마음을 어찌 모를까. 아는 척하지 마. 오라버니가 뭘 알아. 집에 붙어 있지도 않는 오라버니가. 요함제 안에서 살아 죽어가는 고통을 어찌 알아. 아우를 찾아 나서지도 못하고 바보처럼 방 안에 널브러져만 있는 그 심정을 어찌 알아. 우려리 잡힌 제이의 목을 본 순간 무지는 망설였다. 그녀가 떠났단 말에 정신없이 북쪽으로 말을 재촉한 자신이었다. 이렇게 제이를 붙드는 까닭이 진정 그녀를 위함인가? 아니면 곁에 두고 싶다는 이기심인가? 어둑한 천공 아래 무진의 단정한 이목이 평소의 총기를 잃고 흐릿하였다. 그때였다. 멀리서 띠를 이룬 횃불들이 파도처럼 일렁이더니 창졸간의 남배를 완전히 애워쌌다. 제이는 다시 강물에라도 뛰어들 태세로 몸을 일으켰다. 그러나 휘적대는 손에 물비린내만 얽혀들 뿐, 다리는 끝끝내 말을 듣지 않았다.이제야 온몸에 소스란 오한이 들었다.제비꽃을 문듯 입술이 보랏빛으로 타들어갔다.다 터져버린 입술을 다시금 깨무는 것말고는 그녀가 할수 있는 것이 없었다.가병들은 꼴사나운 모양새를 한의분 남매를 노골적으로 흘겼다반쪽짜리 애기씨의 반의 반쪽도 못 되는 도련님이 아주 쌍으로 저희를 고생 시킨다고 그들은 구시렁댔다 흠집 내지 마, 진상품이니. 제이의 몸피를 볏집단 후리듯 꺽쇠게 내팽개친 여종들이 민시 부인에게 목례를 하고는 광을 나섰다. 민시 부인은 물에 빠진 생쥐꼴을 한 의붓 딸년을 경멸스러운 눈시로 을러댔다. 아직도 시바지 핫신년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았다. 그 너절한 것 하나 꼬꾸라진 일로 부군께서 3년을 심란해 하셨다. 이름 석자 아는 것이 전부인 예쁘긴 커녕 답답한 이마에 작은 이목구비를 한 실로 볼품 없는 계집이었다. 잡스러운 딸년도 저승꽃으로 만들면 속이 다 시원할 텐데, 손을 대면 부정탄다는 귀곡자의 말에 민시부인은 제이가 제풀이 꺾여 고사하길 부추기는 수밖에 없었다. 간밤에 주랭랑을 칠줄 알았기에 끝장을 보려고 육손을 보냈건만 난데없이 말뚝이놈이 나타나 이를 그르쳤다. 분격한 민시부인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말하듯이 육손에게 건네받은 금장도를 제이에게 내던졌다. 그리고 구석에 걸려있던 밀초를 단박에 내동댕이 쳤다. 창졸간의 어스름이 들어찼다. 제이의 오금이 일순간 얼붙었다. 안 돼! 안 돼! 역시 전현에겐 말보다 이게 더잘 먹혔다. 곧 달빛을 등져 사지가 괴괴하게 늘어진 민씨부인의 그림자가 제이의 발치까지 내리뻗쳤다. 문을 나는 개모의 입기가 괴망하게 올라붙었다. 쾅! 완벽한 암전이었다. 철거덩, 철거덩. 묵직한 자물쇠를 채우고 빗장까지 걸어 잠그는 소리가 별스러운 살성을 자아냈다. 을부넘엄, 을부넘엄, 걔 아무도 없느냐, 을부넘엄. 발작적으로 문을 두드리던 제이는 본능처럼 입술이 달싹거렸다. 노랫가락은 가늘었다. 그리고 떨렸다. 꽃지고 속님나니 시절도 변하는구나. 물속 푸른 벌레 나비되어 날아간다. 네가네가 네가 조화를 부려 이처럼 천변 만화 하는고. 확, 허리가 꺾여들었다. 어둑신이가 길을 몽땅 아사간 듯 기력이 소진되는 것은 순식간이었다. 어둠에 목이 졸린 제이는 못태 나온 붕어 마냥 입만 뻥긋댔다. 눈두덩에 금세 물기가 차올랐다. 흙벽을 긁어대던 손끝이 핏빛으로 물들었다. 축축한 몸뚱어리가 터진 쌀자루 마냥 서서히 벽을 타고 흐물어졌다. 곧 차디찬 흙바닥에 뺨을 대고서도 냉기조차 느끼지 못하였다. 야삼경 광명제의 장지문이 벌컥 열렸다. 맨몸에 길게 늘어지는 흰 도포만 걸친 채 성큼성큼 걸어 나온 것은 홍랑이었다. 곧장 우물가로 간 그는 지체 없이 제 정수리에 물을 뒤집어썼다.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네 차례, 다섯 차례. 검은 빙수가 폭포마냥 끊임없이 쏟아져 내렸다. 정막한 대기를 찢는 낙수 소리가 어째서인지 채찍마냥 신랄하게 울려퍼졌다. 홍랑은 자조했다. 또 그놈의 봄이구나. 그때의 일이 꿈에 보이는 것을 보니. 정수리가 쪼개질 듯 극심한 두통이 시작된 것을 보니 이 갓난것의 이름은 내가 지어라. 3년 후부터네 내가 부릴 놈이니. 쥐똥 그게 좋겠습니다. 어찌? 쥐똥만 하잖아요. 그리고 소똥이도 말똥이도 개똥이도 이미 있으니 쥐똥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유현령댁 시종의 맏아들 그는 태어나자마자 세살난 채 상전에게서 쥐똥이란 이름을 하사받았다. 이름 따라 박복한 팔자였다. 제 키도 훌쩍 넘는 쌀이비를 처음 들던 날 제가 곱게 비즈를 한 안채 마당에서 쥐똥의 부모는 나란히 저승꽃이 되었다. 뱃속의 아우도 함께였다. 이날의 충격으로 훗날 쥐똥은 부모의 얼굴을 떠올릴 수 없었으나 현령나리의 면상은 이상하리만치 또렷하게 각인되었다. 마치 호두를 까듯 부모의 머리박을 홍두깨로 내려찍고도 분이 풀리지 않아 식은대던 낯짝이었다. 그 복숭아 연적이 대체 어떤 것인 줄 알고 심혈국에게 읍소하여 겨우 손에 넣은 물건이란 말이다. 무려 심혈국에게 갑오로 물릴 작정으로 감히 내 년놈들이 무슨 억하심정으로 그것을 빼돌렸느냐. 쥐똥이 심혈국의 존재를 처음 들은 것이 바로 그때였다. 유현령은 송사가 있을 때마다 받은 뒷돈을 야무지게 모으고 모아 심혈국에게 고가의 연적을 샀다. 한대 보름도 안 되어 귀물은 사라졌고 하필 안채 소재를 도맡아 하던 쥐똥 어멈에게 불똥이 튄 것이었다. 쥐똥 어멈과 아범을 쌍으로 족쳐도 신통한 답이 나오질 않자 유현령은 눈이 뒤집혔다. 복숭아 연적이 벽사와 장수의 의미를 담고 있기에. 필시 상전을 해 하려는 불선한 의도로 저지른 일이라 결론낸 그는 홍두깨로 시종 내외의 머리통을 한없이 내려쳤다. 그들이 몸뚱이가 무작스러운 삼해질에 피곤죽이 되자 보시도 불가하다며 또 노발대발한 상전이었다. 쥐똥은 슬퍼할 겨를도 없이 유 도령의 몸쪽 노릇을 시작했다. 덕분에 어깨 너머로 천자문은 쉬이 깨쳤다. 복숭아 연적이 모습을 드러낸 것은 몇 년이 지난 후였다. 여기에 물을 가득 채워와. 아무도 모르게. 민상단 물건이니 그걸 깨뜨리면 쥐똥이 내넘은 곧장 우물로 처박힐 것이다. 알았어? 하긴 내깝게 민상단이 뭔진 알겠냐? 범인은 유도령이었다. 글을 쓰는 것도 난을 치는 것도 아니면서 유도령은 필요도 없는 먹을 쥐똥에게 하루 종일 갈게 하였다. 짙은 먹향에 쥐똥은 숨이 막혔다. 부모를 잡아먹은 흉물을 집어들 때마다 손끝이 달달 떨려왔다. 시퍼런 입술로 먹을 가는 쥐똥의 모습을 유도령은 주전부리를 먹으며 구경했다. 저자의 광대 노름을 보듯 혼자 낄낄대다가 느닷없이 쥐똥에게 맵찬 발길질을 해대기도 했다. 에잇 이 천한 새끼 쥐똥이라는 것이 감히 어찌 상점보다 키가 크단 말이냐? 강상의 법도도 모르는 무지한 놈. 내 놈은 이제부터 굶어라. 깨한 톨이라도 주워 먹는 날엔 내 아비엄이랑 똑같은 꼴로 죽게 될 테니 그리하라. 고작 열대여선 먹은 유도령의 눈알이 광기로 번뜩였다. 번개가 유난하던 그날 밤 쥐똥은 연적을 훔쳐 깨부수었다. 쥐똥은 딱 죽지 않을 만큼 두들겨 맞았으나 그날 비로소 마음속에서 부모를 떠나보낼 수 있게 되었다. 유혈령이 급사한 것은 그로부터 달포가 채 되지 않아서였다. 조반상을 받다가 그대로 꼬꾸라져버린 것이었다. 광폭한 우전의 사망에 복록방 노비들은 잔치 분위기였으나 쥐똥만은 그럴 수가 없었다. 쥐똥이 내놈이 상전 대신 심요살이를 해야겠다. 마님은 호랑이가 설치되는 첩첩 산중 묘에 아들 대신 쥐똥을 끌고 갔다. 희한한 판자대기두 개를 붙여놓곤 하루 세번 음식을 올리고 절을 하라 했다. 겨울을 세번 나기 전에 내려오면 죽인단 말을 덧붙였다. 부모를 때려 죽인 우전의 심효살이라니 그것도 제게 쥐똥이란 이름을 준 광증이 있는 유도령 대신이라니, 기가 막힐 따름이었다. 쥐똥은 해가 지자 그 길로 산을 넘어 도망쳤다. 몇 개의 산을 넘었는지도 알수 없었다. 간간이 야수들이 은신할 법한 동굴에서 한 길을 피하기도, 버려진 남자에서 한대짬을 자기도 하였으나, 양노가 사냥을 알리 만무했다. 쥐똥은 꾸역꾸역 제 무릎팍까지 쌓인 눈만 퍼먹었다. 조금씩 날이 풀리자, 나무에 오르는 꽃봉우리로 그나마 허기를 달랠수 있었다. 도망한 지석 달쯤 되었을 때 그는 진달래 한 움큼을 먹곤 실신하였다. 독성이 강한 산철죽이었다. 그것이 쥐똥의 마지막이었다. 과거에 매몰된 채 우물에 빠진 달을 노려보던 홍랑은 그 위로 다시 박을 내던졌다. 덧없는 사념을 씻어내려는 듯 머리 위로 냉수 세례가 한참이나 더 이어졌다. 허공 중에 온갖 꽃향기가 떠다니는 이맘때가 되면 기억은 발작처럼 되살아났다. 애써 덮어두었던 장막이 벗겨지면 캐캐묵은 날들의 색깔이 입혀지고 향이 스며들고 소리가 돌아오며 생생해졌다. 곱게 쓸어놓은 마당에 흥건하던 피, 차라리 검게 보이던 두구의 시체, 짙은 먹향, 진달래 향기, 그 끝에 항시 홍두깨로 내려 찍힌 듯 극심한 두통이 딸려 왔다. 정작 비극적인 것은 따로 있었다. 돌이켜 보면 그때가 가장 편한 날들이었단 사실이다. 그땐 기껏 쌀과 보리로 탑을 쌓는 꿈을 꾸지 않았던가. 제발 죽여달라고 애원할 일도 없지 않았던가. 성랑이 축축한 눈꺼풀을 거들떠 새카만 천중을 바라보았다. 이것이 생의 마지막 봄이기를 그는 기도했다. 그래 반드시 그리 될 것이다. 그 때문에 얘온 예 것이 아니던가. 영생할 듯 사는 보통내기들과 죽음을 상정하고 사는 제 삶은 다르다. 천형을 진 육신을 벗는 법은 소멸이란 초탈뿐이다. 귀천, 아니, 분명 자신은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하나, 살아도 지옥이니 새삼 두려울 게 없었다. 지금 제가 민상단이란 외자리를 딛고 있음에 홍랑은 안도했다. 삶의 종착지, 끝이 보였다. 축축한 망부석이 된 그의 뒤태가 월광의 조화로 차연하게 빛났다. 달빛이 풋내도 떨게 맴돌았다. 웃는 듯 우는 듯 가늘게 어깨가 떨렸다. 체온이 한기가 되어 희뿌연 아지랑이로 피어올랐다. 밤공기가 깔깔했다. 언제부터 서 있었는지 가뭇없이 다가온 인회가 수몰된 신체를 커다란 연견으로 낙낙히 감싸 안았다. 마치 큰 새를 쓰다듬듯 조심스러운 손길이었다. 비맞은 장승마냥 우뚝 서있던 홍랑이 미약하게 그 손을 뿌리쳤다. 그러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몸을 돌려 저벅저벅 제 방으로 돌아갔다. 꽉꽉한 몸통에서 떨어진 뜨끈한 물방울이 흙바닥에 없던 길을 만들어냈다. 홀로 남은 인회가 곧 사라져버릴 물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 서늘한 눈동자에 밤그늘이 짙게 드리워졌다. 고부, 놀랍지 아니한가? 때일은 더위에 분한문을 사방으로 잡아올려 안채가 훤칠했다. 그 자리를 대신한 얇으스름한백릉발이 산들바람에 배를 동그랗게 부풀렸다가 꺾뜨리길 반복하며 안을 거렸다. 얼굴에 백분을 펴바르고 홍화연지로 뺨을 물들인 민씨 부인은 기와집 선어채와 맞먹는 호화가채를 올린 참이었다. 검푸른 머리탈에는 아주까리 기름을 듬뿍 발라 풍성하게 꼬아 올리고 수십 개의 석류석을 꽂아 장식을 했다. 거기에 청포도빛 물 항라 저고리와 연홍 치마까지 곱게 빼입었으니 회춘이라도 한듯 생기가 넘쳤다. 통풍이 원활한데도 민씨 부인은 굳이 커다란 합죽선으로 아드님께 바람을 만들어 주고 있었다. 소매 끝에 박은 금사가 넘실거렸다. 그 손놀림이 무척이나 곡진하였다. 어머니, 손목이 고나실 터인데 그만 되었습니다. 전 더위를 잘안 타질 않습니까? 아드님께 좋은 기운을 붙여주고 싶어 그럽니다. 팔복을 기원하는 그림을 넣었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부채질을 멈춘 민씨부인이 그것을 고이 펼쳐 홍랑의 무릎 앞에 놓았다. 가는 대오리로 살을 만들고 두껍게 헝겊을 바른 나주 부채였다. 그 위에 그려진 포도 넝쿨과 다람쥐가 앙증맞으면서도 생동감이 넘쳤다. 참으로 재미있는 그림입니다. 그렇지요. 아드님께서 쓰시겠습니까? 그럴 순 없습니다. 흡족하지 않으신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윤한 선생의 작품을 어찌 심상이쓰라 하십니까? 심혈국 내외의 입이 동시에 벌어진 건 그때였다. 윤한 정여림은세간의 이름이 알려진 화인이 아니었다. 다작을 하지 않을 뿐더러 작품이 워낙 고가여서 신비안을 가진 사대부들 사이에서만 드물게 거래되는 예인이었다. 홍랑이 그런 윤한을 알고 있다는 사실도 놀라운데 더욱 더 놀라운 것이 있었다. 부채엔 정식 낙관 대신 파류라는 선생의 소시적 유인만 찍힌 상태였다. 그것만으로도 대번에 윤한의 작품임을 알아본 홍랑의 안목과 해박한 지식에 두 사람은 경탄을 금치 못했다. 내가 윤한을 알더냐? 벌겋게 상기된 면으로 심혈국이 물었다. 엄하게 살다 보니 주제넘게도 무용한 것을 감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가 있었다. 매일같이 죽음과 드자비를 하던 시절, 해진 몸뚱어리로 할수 있는 것이라곤 누나를 굴려 도처에 널린 서화들을 응시하는 것뿐이었던 때가. 사신의 유혹을 떨칠 수 있는 것이 정녕 그뿐이었던 날들. 그저 관심을 두다 보니 여기저기서 이것저것 주워들은 정도입니다. 그렇다 하여도 윤한의 작품은 실제로 보기조차 힘들터. 직접 감상한 일이 있더냐? 선생의 글씨를 몇점 보았으나 제가 본 것이 어찌 진품이겠습니까? 선생을 추종하는 모사꾼들이 베껴낸 것이겠지요. 가품이든 진품이든 직접 보니 어떠하더냐? 글씨는 무릇 문인의 격과 인품으로 가치를 짐작하는 것인데, 제가 유난 선생을 실제로 뵌 적이 없으니, 감히 무엇라 평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선생의 글씨로 여덟 폭 병풍을 만들어 조석으로 들여다보는 대감님들이 처음으로 부럽긴 하였습니다. 역시 피는 못 속이는 것이던가, 살벌한 살인검 노릇을 하면서도 이토록 고상한 취미라니, 신미안의 진품과 가품을 구별하는 감시간까지. 심혈국은 그저 기가 막혀 헛웃음을 흘릴 뿐이었다. 혼풍이 안체를 싸고 돌았다. 그때 사르락대는 백릉발 너머로 방지련이 다가와 허리를 굽혔다. 들어도 되느냐 허락을 구하는 몸짓이었다. 들어라. 방지련은 백자그릇에 담긴 꿀물을 쟁반째로 심혈국 앞에 대령하였다. 소갈증이 심해져 하루에도 수차례 음료를 찾는 우짠에게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까 싶어 모든 것을 직접 챙기는 방지련이었다. 도련님께서 금강산 석청을 구해오셨습니다. 민시부인이 감동하여 홍랑의 손을 덥석 잡았다. 일이 귀한 걸 어찌 구했답니까? 아는 석청꾼이 있었던지라 운 좋게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흉비뿐만이 아니라 소갈증에도 특효라 합니다. 아침마다 지골피 탕약에 타서 꾸준히 음복하면 좋다 들었습니다. 지련이 자네가 매일 아침 직접 챙겨 올리게. 예, 마님. 심혈국이 진한 꿀물을 단숨에 들이켜자 빈 대접을 챙겨든 방지련이 뒷걸음으로 사라졌다. 민씨 부인이 흐뭇하게 홍랑을 바라보았다. 근자에 그녀는 웃는 일이 잦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많은 것을 기억해 내는 기특한 아드님 덕분이었다. 기억나십니까? 이맘때쯤 숙부댁에 가서 며칠씩 지내곤 했었지요. 계곡에서 물놀이도 하시고요. 한월 말입니다. 소자, 이참에 숙부께 인사도 드리고 사촌도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요. 추억이 있는 곳에 다녀오시면 새롭게 떠오르는 일들이 많을 것이에요. 말을 달려 다녀오겠습니다. 아니 됩니다. 위험하게 어찌. 거추장스럽게 가마를 타고 마발이 꾼에 사우라비에 식솔들까지 줄줄이 달고 이동하면 달포도 넘게 걸릴 테니 그것이 더 위험할 것입니다. 단출하게 말을 달려 다녀오면 험한 길입니다. 비적대의 습격도 가낙한 자들이 납치도 염두에 두셔야지요. 제가 검을 곧잘 씁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자랑스레 내뱉은 아들의 한마디가 어미의 코끝을 찡하게 울렸다. 빙옥을 깎아 만든 듯 말끔한 면을 꼿꼿이 들고 조선 최고의 무사들을 거느린 채 응당 꽃길만 걸어야 하셨거늘 이토록 보배로운 옥동이 험한 검개에 몸담고 손수 검을 들었다 했다. 귀한 팔자에 씻을 수 없는 굴곡을 만든 것이 다 못난 어미의 업보하신 듯하여 민씨 부인은 흉중이 턱 막혔다. 부인, 이제 홍랑도 어엿한 대장 부인이 허락해 주세요. 하면 보검을 내어 드릴 테니 항시 지니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하겠습니다. 한데 소자 청이 하나 있습니다. 아드님의 첫 청촉에 민씨 부인이 울컥하였다. 어서 말씀해 보세요. 무엇이든 들어드릴 것입니다. 예, 들어드리고 말고요. 누이와 동행하고자 합니다. 누이의 혼례를 물려주십시오. 민씨 부인은 일순 목에 가시가 걸린 듯 칼칼하여 다 식은 차를 한 입에 털어넣었다. 심혈국은 말이 없었다. 방안의 온도가 좀 전과는 달리 싸하게 식어내리자 홍랑이 먼저 입을 떼었다. 이대로 누이가 시집을 가면 제 기억도 영영 돌아오지 않을까 근심입니다. 하루빨리 기억을 되찾고 싶은 욕심에 염치 불구하고 간청드립니다. 머리까지 조아린 아드님 앞에서 어미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다. 둥그런 욕조 안에 들어앉은 제이의 긴 머리를 빗어내리며 을분어멈은 대차게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분에 못 이겨 아예 상전의 맨 어깨를 찰싹찰싹 때리기까지 하는 그녀였다. 2년숨 끊기는 꼴 보려고 아주 작정을 했쥬, 그쥬? 대체 뭔 생각으로 그랬대유? 뛰어들길 의딜 뛰어들어요, 의딜. 간땡이가 수박맹키로 부어 터져도 유분수지. 무진 도련님 아니었으면 정말 물귀신으로 삼도천 건넜을 거 아니여유? 아니지. 물기신 있게 삼도 천도 휘적휘적 헤엄쳐서 잘도 건너 건네 아주. 왜서 이래요 애기씨. 홍랑도련님이 돌아오셨잖어유. 철이 멀쩡히 오셨잖어유. 예? 누가 홍랑이야 누가? 음이 놀래라. 을부너먼까지 왜 그래? 저 인간망종을 정말 믿는 거야? 을부너먼마저 홀라당 속아 넘어간 거냐고. 애기 씨를 요렇코롬 광에서 끄집어내준 것이 홍랑 도련님이여유. 어떻게 마님을 거살 맞는가? 도련님이 입을 떼기가 무섭게 마님께서 광 열쇠를 내오라 혔다니께유 안채에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누가 알아? 둘이서 날 제주로 보낼 국리를 했는지 아예 저승으로 보낼 국리를 했는지 어찌하느냐고. 검게였다잖니유. 도련님이 평양 해월로에서 그곳이 뭔 말인지 몰라유. 왜 몰라 기생 끼고 놀다가 화대 안 내고 내빼는 놈 잡아오고, 시기에 난동 피우는 주정뱅이들 뜯어말리고 외간 남정네랑 눈 맞아서 야반도주한 기생년들 잡아오고. 허이구 그런 평양논팽이들이 죄다 검게허게유. 해월루 검게는 기생오라비가 아니여유. 살수검이라구요 살수검. 뭐? 거가 그런 께 버려진 아그들을 모아서 사람 잡는 법 가르치는 데래요 인간 백정 만드는 데라고요 놀란 제이의 낯빛을 살피며 을분 어머니 능숙하게 뜨거운 물을 보충했다. 한 손만으로 커다란 양동이를 자유자재로 부리는 폼이 제법 날랬다 지가 어찌몰겄어요 도련님 눈매가 싹 바뀐 거 말여유. 꼭 본래 누나를 알감작해도 쏙 빼내고 그 자리에 콱매 얼음을 갖다 박은 거 맹키로유.근데 지는 그 쌀벌한 눈깔 땜시 매미 찢어지는구먼유쟤 꺼낼 때가 기억 안난다잖아유다른건다 기억하는데 그때 기억만 없다잖아유.그곳이 뭐겠어요.난 원래 이런 놈이다. 피붙이고 뭐가 없는 천의고아다 그렇게 주문을 걸어야 그나마 남의 목을 따고도 버틸 거다녀유. 그만해 듣기 싫으니까. 애기라고 혀서 살 수단이 정으로 품고 따순밥 매겼껐어유 어려도 밥값을 못하면 제까닥 팔리는 거유. 그런 게 거라도 붙어 있으려면 잊어야 주. 팽날 첫날 옛 생각에 지일질 짜면. 지 명줄 재촉하는 것밖에 더되었어요 제이는 눈을 감고 곧장 머리끝까지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애기씨 애기씨 이년말 듣고 있어요. 을부 어멈의 잔소리가 물속까지 웅얼웅얼 둔탁하게 전해지자 제이는 두 손으로 귀를 틀어막았다. 머릿속에 온통 뒤죽박죽이라 더 이상은 그 무엇도 듣고 싶지 않았다. 오랜만에 올라앉은 요암재 지붕에서 보이는 것이라곤 구름에 반쯤 가려진 흐린 달뿐이었다차게식은 기왓장에 등을 기대고 누운 제이는 커다랗게 한숨을 토해냈다.제주로 끌려가야 하는 제 앞날과 홍랑의 과거가 심란하게 뒤엉켜버린 탓이었다.그때 별안간 새하얀 물체가 창공을 가르며 날아들었다. 놀라 벌떡 상체를 일으킨 그녀의 머리 위를 그 정체 모를 생명체가 몇 바퀴나 빙빙 돌았다. 그리고 곧바로 그녀 옆으로 내려앉았다. 반짝이는 눈으로 조용히 제의를 응시하는 것은 발목에 서찰을 단 순백의 비둘기였다. 마치 천상에서 하강한 백색 전령처럼 혹은 하늘님의 현신처럼 비둘기는 암흑 속에서 홀로 빛났다. 그 모습이 참으로 비현실적이었다. 제인은 전서구를제팔 위에 올리곤 새하얀 깃털을 마치 첫눈 매만지듯 소심하게 쓸어내렸다. 두루마리 종이를 풀어내자 인물을 마친 길조는 단박에 날아올라 어둠으로 사라졌다. 후들 대는 그녀의 손이 두루마리를 펼쳐 뿌연 달빛에 비추었다. 고작 몇 개의 단어가 세필로 박혀 있었다. 하몰, 숙부, 동행, 채비, 인시, 마방 끝으로 홍랑이라는 서명이 붙어 있었다. 제의 얼굴에 확 피가 쏠렸다. 아홉 살 이후 가본 적 없는 하몰이었다. 그 이후 자신에게 절대 허락되지 않은 원행이었다. 그것을 지금 홍랑이 제안하였다. 그의 꿍꿍이가 무엇인지 그 뒤에 버티고 있는 민씨 부인의 계략이 무엇인지 헤아릴 겨를이 없었다. 궁금한 건 따로 있었다. 수많은 간호들을 두고 홍랑이 저에게 전서구를 띄운 이유. 하나, 아무렴 어떨까. 분명한 건 국경을 넘을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뜻이었다. 절대 놓칠 수 없는 마지막 기회였다. 어슴푸레한 새벽녘. 상단 마방 앞에 호황 같은 등롱이 걸렸다. 출타를 전해 듣자마자 이곳으로 튀어온 무진이었다. 너무나 야위어 살구빛 관사 치마에 숱제 휘감긴 제의를 그가 보듬듯 바라보았다. 그녀는 며칠 사이 크게 축나 한눈에도 길을 떠날 몸 상태가 아니었다. 하나 망아지 같은 누이가 집에 갇혀 있는 것보다 바깥 공기를 쐬는 게 나을성 싶기도 하였다. 생각해보니 단한 번도 떠나는 제의를 배웅한 적이 없었다. 늘 떠나는 것은 그였고 남는 것은 누이였다. 음전한 면목이 잠잠케 한숨을 토해냈다. 일이 보내는 것이 내키지가 않구나. 걱정 마요, 우라버니. 내 방도를 마련하고 있으니 땀만 먹지 말고 무사히 돌아와야 한다. 알겠지? 강도를 마련한다. 그것이 말뿐이라는 걸 저도 알고 제이도 알았다. 막연한 낙관이 무책임한 위로가 그녀에게 필경 독이 될 수도 있었다. 무지는 혼란스러웠다. 기회인이 멀리멀리 도망가라고 해야 옳은 것인가. 하나 이번에도 망설임과 갈등뿐. 영영 떠나라는 말은 끝내 내뱉지 못했다. 더더욱 그의 심기를 어지럽히는 건. 누이가 홍랑과 동행한다는 사실이었다. 이제 전력을 쏟아야 하는 일은 단 하나. 그 가짜 놈에 대한 증좌를 하루 빨리 찾아 만천하에 까발리는 것뿐이었다. 시간이 야속했다. 부영에게선 연통조차 없으니 홍랑의 가면을 벗겨내기도 전에 제이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그를 덮쳤다. 하나뿐인 제 말을 누이에게 넘겨주는 무진의 심회가 난했다.말뚝 익 움직일 통 말마라고 쓰인 표찰이부터 하사되었기에 익동마라 불리는 정마였다.어찌 대답을 안해?예. 초조함을 애써 쳐내며 무진이 말없이 누이의 어깨 위에 머루빛깔 장옷을 걸쳤다. 한혈한 턱이 자연스레 올라갔다. 그 아래 조녹조녹하게 매듭을 짓는 오라비의 손길이 다감하고도 안쓰러웠다. 곧불 아를라. 5 6월 곧불은 개도 안 걸립니다. 심이 헛헛할 때 곧불이 드는 것이다. 홍랑이 온뒤 가장 심이 헛헛해진 건 설자리마저 뺏긴 오라비가 아니던가. 저안 헛헛합니다. 아니긴 꼭 말로 해야 아는 사이더냐 우리가. 꼭 백년도 더산것 같은 눈을 하며 무지는 말끝을 흐렸다. 일전에 내가 준 것은 아직 안 팔아먹었습니다. 제인은 가슴팍을 가리키며 쾡한 낯빛으로 웃어 보였다. 그녀에게 남은 것이라곤 정녕 이 금장도 뿐이었다. 값을 제대로 받을 순 없겠지만 여비로 귀히 쓰일 것이다. 하멀에서 숙불을 뵙고 돌아오는 길엔 무슨 일이 있어도 국경으로 내빼야 했다. 제이가 다신 볼수 없을 오라비를 물끄러미 올려다 보았다. 작별 인사도 올릴 수 없는 야속함에 괜스레 눈망울이 뒤흔들렸다. 그팔 안에 불안해진 오라비가 그녀의 팔을 답삭 잡았다. 마방에 걸린 등롱이 새벽 대바람에 꺼질 듯 꺼질 듯 위태로웠다. 뭐가 그리해 뜻해 생리별하는 정인처럼 내참 네, 묘한 기류를 깨며 홍랑이 심혈국의 백마를 타고 나타났다. 짱짱한 산의 종 열댓 명은 넉끈히살수 있을 만큼 값비싼 명마였다. 놀러갔다 온다는데 뭐가 그렇게 애달프냐고 마침 헐레벌떡 뛰어들어온 을부 어머이 꼬작꼬작 홍랑에게 작은 꾸러미를 안겼다. 아우, 도련님, 그먼 길에 곁들이도 없음, 어째유? 가시면서 요걸로 요기 혀유? 누이 줘. 난 누이가 맛있게 먹는 것을 보는 게더 좋으니까. 아이고, 애기씨 혼사 불려줘요기까정 양보해. 아주 쌩 보살님 납셨네유 제이와 무진이 동시에 눈을 지릅떴다. 능히 아드님의 한마디는 민씨 부인의 고집을 단박에 꺾어도 남았으리라. 하나 연유가 무엇인가. 홍랑이 대체 왜. 무엇을 위해서. 이거 애기씨가 만든 과즐이니께 아무 소리 말고 싸게 비끄러 매유. 요것이 그냥 저냥 쌀티밥 과즐인 줄알아유천만에유 찹쌀을 튀겨서 꿀을 찹차 퍼니쳐 바르고 말린 무화과에 사과에 호두에다 잣가정 올린 붕에서 잡숫는 과질이여요. 요것이. 가는 길에 요거 한 입이면, 걍 임금님 행차나 진배 읍주, 압류. 홍랑이 그제야 꾸러미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말 안장의 두툼한 담요를 젖혀 그것을 갈무리했다. 그때 번쩍하고 새벽 어스름에 분명 무언가가 발광하였다. 휘둥그레진 무진의 눈동자가 좌우로 떨렸다. 사인검. 나무 기둥을 부여잡은 그의 손등에서 불뚝불뚝 핏줄이 솟아올랐다. 내 놈이 갑옷까지 지니고 의기양양하여 떠나나. 절대 귀환하진 못할 것이다. 내 그것만은 기필코 막을 것이다. 무진이 이를 갈았다. 이미 두 마리 말은 저만치 멀어지고 있었다. 장다해 장편소설. 탄금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읽어드리지 못해 참으로 아쉽습니다. 하몰에 다녀오는 길, 홍랑과 제이에겐 무슨 일이 벌어지려는지, 또 홍랑은 무엇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고 상단에 뛰어든 걸까요? 무진과 제이의 운명은 어떻게 되려는지, 미니 시리즈를 한목에 몰아보는 듯 하다는 탄금, 종이책, 전자책으로 끝까지 꼭 읽어보시고, 장다혜 작가님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